오늘도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부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0에서 15도 내외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20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비는 점차 확대돼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에도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전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강수가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올라있는 곳이 있습니다. 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일부 중서부 지역은 대기 탁하겠으니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